안녕하세요 여러분, 서울시립대학교 입학홍보대사 스카우터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예쁜 서울시립대학교에 어떻게 하면 입학할 수 있는지 신입생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혹시 신입생이세요? 네. 혹시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? 뭐 좀 여쭤볼 게 있어서. 아,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우선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겠어요?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 재학 중인 1과학번 홍창빈입니다. 혹시 서울시립대학교에는 어떻게 입학하게 되셨어요?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고등학교 다닐 때 자소서 열심히 쓰고 학교생활 열심히 하고 내신도 좀 챙기니까 운 좋게 입학한 것 같아요. 아니 아니 그런 거 말고 뭔가 특별한 자기만의 비밀 같은 거? 비법 같은 게 있었나요? 비법이요? 이거 진짜 저만 알고 있었던 건데 오늘 특별히 찾아주셨으니까 자 공개하겠습니다. 바로 시립대학교 입학홍보대사 스카우터 여러분들의 도움을 제가 받았어요. 스카우터! 아 스카우터요? 스카우터 언제 처음 알게 되신 거예요?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시 박람회에 갔었는데 서울시립대학교 부스에 가보니까 스카우터 분들께서 학생들에게 상담을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. 저도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상담을 받았었습니다. 와 진짜 신기하네요. 제가 스카우터인데 어떻게 알고 스카우터를 말씀해 주셨지? 한번 더 자세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수시 박람회에서 알게 되셨다고 하셨죠? 네. 그 패스파인더로 연락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패스파인더가 뭔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패스파인더는 서울시립대학교 입학홍보대사 스카우터분들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아이디인데요. 패스파인더 친구 추가를 하게 되고 나서 수시 박람회 이후에도 서울시립대학교의 입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양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. 패스파인더를 친구 추가를 해두면 주로 어떤 종류의 소식이 들어오나요? 그냥 평소에도 궁금한 거 물어보면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이후에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입시 프로그램 같은 거에 대해서 알림이 오면은 거기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져서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아 그럼 혹시 찬빈 친구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? 저는 스카우터분들이 진행하는 1:1 입시 상담 컴패스 멘토링에 참여하였습니다. 아 컴패스 멘토링에 오셨었어요? 거기 가면 어떤 걸 배울 수 있어요? 그곳에 가면은 일단 본인이 가고 싶은 과에 대한 실제로 대학생으로서 그 과에 대한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고 그 과의 전공 과목이라든지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은 다른 대학의 느낌을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예를 들어 어떤? 사실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고 막연하게 과 이름만 듣고 입과에 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서 멘토분들께 국제관계학과의 전공 과목이라든지 수업 방식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저는 더욱더 관심이 생겨서 실제로 지원을 하고 입학을 하게 된 점이 좋았습니다. 혹시 컴패스 멘토링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기억나세요? 처음에 컴패스 멘토링에 가면은 일단 작년 기준 서울시립대학교의 입시 정보에 대하여 알려주고 그 다음엔 올해는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입시 전반적인 모든 걸 설명해 주신 다음에 본인이 지원하고 싶은 학과를 컴패스 멘토링 지원서에 쓰면은 실제로 해당 학과의 대학생들과 매치를 시켜주어서 1:1로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데요. 그러면 더욱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. 만약에 고3으로 다시 돌아가면 패스파인더 어떤 걸 질문해 보고 싶어요? 서울시립대학교에는 예쁜 여학원들이 많은지 궁금합니다. 그럼 미래 후배들에게 어떻게 하면 스카우터를 잘 활용해서 시립대에 올 수 있는지 팁 같은 거 있다면? 일단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패스파인더부터 친구 추가하면은 더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컴패스 입시 멘토링에 참여할 기회도 주어집니다. 그런 기회들을 잘 찾아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신다면 서울시립대학교의 스카우터 분들이 언제든지
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니까 도움을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지금 인터뷰해 주시는 이 리프터 분께서 제가 스카우터에 참여했을 때 저의 멘토님이셨습니다. 여러분들도 입학하시면은 이런 좋은 인연을 맺으실 수 있게 됩니다. 스카우트 잘 활용하고 입학하고 나서도 이렇게 좋은 누나 동생으로 지낼 수 있는 이 사실 전 너무 행복해요. 잘 보셨나요 여러분? 이렇게 스카우트의 도움을 받으면 멋진 시립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답니다.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오, 합격! 실제로 2018년 11월 16일 1차 합격했던 화면입니다. 이렇게 스카우터가 열심히 응원을 해줬습니다. 실제로 합격하고 나서도 계속 알림이 오더라고요. 너 좀 자연스럽게 하라고. 아... 너무 어색해 지금. 어? 너무 좀 그래. 제대로 하자.